자, 박재욱 유현준 씨가 이쪽. 그리고 윤성 양현 씨가 이쪽. 명패 내 이름 패 명패 없어졌잖아요. 줄 다 끊어지고 자 배승 올라온 만큼 굉장히 또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. 자 여기 유현준 박재욱씨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이 결승전을 이겨서 우승으로 가는 이 길목에 여러분들의 다짐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. 상대방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그대로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. 상대방이 그냥 최선만 최선을 저쪽도 다 할텐데요. 목을 따버리겠다. 우리 현준군 평소에 욕도 잘하고 조용하고 굉장히 침착한 친구로 알고 있는데 자 아씨 나 이거 숨 언제 들어오나. 자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둘의 얼굴 보면서 얼굴답지 않은 저 얼굴들을 보면서 뉴스 괜찮아요. 하지만 양준씨 일단 안경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. 정말 독립투사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처럼 그런 안경을 2013년에까지 계속 쓰면서 다니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. 자 각오 한마디 모든 걸 쏟아버리겠다. 네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쏟아버리겠다는 그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. 자 우리 양준씨 그리고 오윤성씨 저쪽에서 굉장한 또 각오를 내비셨습니다. 각오 한마디 일단 내가 항상 아무도 없어요. 쏟아내줘요. 그냥 감아줘요. 쏟아내 도통 분명히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뜻도 의미도 없이 전달된 거 하나 없는 그런 각오였습니다. 술 마신 거 아니죠? 사람이 너무 많이 먹지 않거나 영양이 실조가 될 시에는 정신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우리 양준 각오. 다음 유수. 자 한쪽이 좀 정신이 없어요. 그런 기능이 없어요. 정신이라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. 그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프로세서입니다. 정상적으로 각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상대방을 좋아하는 나머지 뛰어가겠다고 또 한 명의 정신병자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두 정상인과 두 정신병자의 대결 전광배틀 볼륨 11 팝인사이드 파이널은 정신병자와 정상인의 대결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 준비됐죠? 나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움직였어. 자 여러분도 크게 환호 질러줄 준비 됐죠? 예! 마지막 파이널 배틀을 만큼 여러분의 남은 모든 걸 쏟아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DJ 슈퍼 음악 주세요!